후삼국을 통일하고 고려를 세운 왕건. 후고구려와 후백제, 신라가 공존하는 후삼국 시대가 전개되던 10세기 무렵. 후고구려의 군인은 자신을 미륵불이라고 칭하며 점점 포악한 정치를 펼쳤습니다. 나는 너의 마음을 읽을 수 있다. 게다가 죄 없는 사람들을 죽이기까지 했죠. 이 때문에 궁예는 점차 민심을 잃어갔습니다. 반란을 꾀한 저자를 죽여라. 억울합니다. 궁예는 심지어 자기 가족들까지 죽이기도 했어. 너무 잔인해요. 그러던 어느 날 참다 못한 장군들이 왕건을 찾아왔습니다. 포악한 궁예를 쫓아내시오. 나라를 구해주시오. 근데 왜 하필 왕건이에요? 왕건은 많은 전쟁에서 큰 공을 세웠거든. 그래서 백성들에게 인기가 좋았지. 918년, 마침내 왕건은 여러 장군과 함께 궁예를 몰아내고 새 나라 고려를 세웠습니다. 고려는 고구려를 계승한다는 의미다. 왕건은 철원에 있던 수도를 개경으로 옮겼어. 그리고 왕건은 신라와 손을 잡고 후백제와 강하게 맞섰습니다. 후삼국을 통일하려면 신라 호족과 왕실의 지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러던 927년, 후백제의 견원이 신라를 공격했습니다. 후삼국을 이끌 왕은 바로 나다. 왕건은 신라를 돕기 위해 군사를 끌고 신라로 왔습니다. 감히 신라를 치다니. 고려군은 초반엔 고전을 겪었으나 3년 후 고창에서 벌어진 전투에서 후백제군을 크게 이겼죠. 최하라. 한편 935년, 견원은 왕위 계승 문제로 장남 신검과 다투었고 결국 신검에 의해 금산사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제가 왕입니다. 견원은 간신히 금산사에서 탈출하여 고려로 도망쳤죠. 항복할 테니 나를 받아주시오. 잘 오셨소. 맞서 싸우더니 같은 편이 되었네. 후삼국의 주도권이 고려로 기울자 신라의 경순왕은 왕건에게 나라를 넘겨주었어요. 더 이상 신라를 유지할 수 없으니 맡아주시오. 잘 생각하셨소. 그리고 936년, 왕건은 견원과 함께 신검이 다스리는 후백제로 쳐들어갔습니다. 공격하라. 기다려라, 아들놈아. 후백제는 필사적으로 맞서 싸웠지만 결국 고려에게 패했고 마침내 후삼국이 통일되었습니다. 드디어 통일을 이루었도다. 다른 나라의 힘을 빌리지 않고 우리 민족의 힘으로 이룬 통일이네요. 후삼국을 통일한 왕건은 나라를 안정시키기 위해 여러 정책을 펼쳤습니다. 세금을 줄여 백성의 부담을 덜어주고 빈민구제기관에 흑창을 두어 굶주리는 백성이 없도록 했죠. 먹고 살기 힘들었는데 세금도 줄여주셨어. 흑창에서 곡식을 빌릴 수 있대. 흑창제도는 봄에 곡식을 빌리고 가을에 갚는 거야. 또 지방의 호족 세력을 자기 편으로 만들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시행했습니다. 그래, 나도 고려 왕족이다. 관직과 토지를 주겠소. 감사합니다. 그리고 고구려의 옛 땅을 되찾기 위해 북진 정책을 펼쳐 고려의 영토를 청천강과 함흥 지역까지 넓혔죠. 고려는 고구려를 계승한 나라다. 옛 영토를 되찾자. 그뿐 아니라 출신에 관계없이 신라와 후백제 사람들을 지배층으로 받아주었고 거란에 멸망한 발해의 유민들도 백성으로 인정하여 한민족의 완전한 통합을 꾀했습니다. 모두가 고려의 백성이요. 왕건은 죽기 전에 훈효 10조를 남기기도 했습니다. 이는 왕이 지켜야 할 10가지 가르침이란 뜻으로 고려 왕조의 정치 방향이 담겨있죠. 내 뜻을 후대 왕들에게 전하거라. 고려가 굳건한 나라가 되길 바라는 마음이 느껴져요. 느낀 점은요? 첫 번째 삼국 통일은 신라의 문무왕, 두 번째 후삼국이 통일은 고려의 왕건이 이루었네요. 왕건은 백성을 위한 정책을 많이 세운 것 같아요. 918년, 고려를 건국한 왕. 신라와 후백제를 흡수하여 새로운 통일국가의 시대를 염. 빈민구제기관인 흑창을 두어 민심을 얻고 유력한 호족의 딸들과 결혼하여 호족을 통합함. 고구려의 옛 땅을 되찾고자 북진 정책을 펼침. 신라와 후백제 백성, 발해의 유민까지 고려 백성으로 인정하여 한민족의 완전한 통합을 이룸. 전제가 되자 되자 전제가 되자 되자.